지난 한 1년 10개월 전에 우리 성남 가족들에게 우리 라오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라오스 선교를 하실지 이제 보고 드렸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1년 10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오스 선교를 하셨는지 또한 그 사역의 열매가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벅찬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줘서 한 9개월 만에 잘 건축된 우리 WS 센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건축된지 궁금하실 텐데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서 제가 다시 이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날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귀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건축을 한번 하면 몇 년은 폭삭 늙어버린다 그래요. 제가 좀 늙은 것 같나요? 아니죠. 굉장히 행복하게 건축을 했고요. 사실 9개월, 8개월 동안 건축을 했고 1개월은 뭐 기자재를 준비하고 뭐 청소를 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이 WS센터를 건축하길 너무나 바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상남 가족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2023년 3월 6일날 기공 예배를 드린 후에 2023년 12월 4일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 다음날 12월 5일부터 150명의 사람들이 센터에서 지금 공부도 하고 또 모두 배우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지센터로, 선교센터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에 파송을 받은 후에 줄곧 생각해오던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사. 이유는 뭐냐면은 고2 때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떨까? 선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들도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은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전생애를 바치시면서 살아가셨는지를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선교사는 누구인가?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선을 넘는 사람이다. 선을 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먼저 국경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야 한 5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서 국경선을 넘어왔지만은 예전에 미국, 호주,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씩 국경선을 넘어서 배를 타고서 이 땅에 오셨죠. 먼저 국경선을 넘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문화권이라는 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타문화권이라는 선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타문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 30년 살아왔던 그 지금 고향과 다른 날씨, 언어, 음식, 생활습관, 장례의식 모든 것들이 다른 곳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타문화권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의외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라오스에 가서 먹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더위였어요, 더위. 저희는 추위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워가지고 어느 날은 3, 4일씩 그냥 사우나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더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 땅을 밟았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이라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넘기 힘든 부분을 또 넘으셨죠. 바로 인간적인 기본적 욕구를 넘어선 분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구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편안함, 안락함, 미래에 대한 보장, 건강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140년 전에 오셨던 조선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로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셔서 5년 만에 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해론 선교사님이죠. 미래 보장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안락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신만 고통받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이 조선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선을 넘어서 조선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양화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 갈 때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해보고 저에게 질문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한 지성으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 선을 넘어서 오셨을까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센터가 건축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리며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40년 전에 오셨던 많은 조선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국경선을 넘는 것 어렵지 않죠, 요즘은요. 많은 여행객들은 그냥 티켓 하나 끊으면 넘을 수 있지요. 타문화권에 적응하는 것도 사업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라는 선을 넘는 것 어렵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곳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선교사이냐 선교사가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선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이슬람권으로 라오스로 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 자기의 달란트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는 네 가정이 있어요. 저는 이 네 가정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정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넘기가 너무나 힘든 선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선이 무엇이냐면요. 한국 선교사들은 협력이 안 돼. 라는 팽배한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서 네 가정의 선교사들은 모였습니다. 교단이 다릅니다. 파송된 교회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뭉친 바로 내 가정 선교사가 바로 위드생사의 협력 선교팀입니다. 이 시간에 그 위드생사의 팀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시
제가 서두에 행복한 선교사 이종원이라 그랬는데요. 정말 내 가정이 함께 협력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자주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 위드생사이는 4개의 기관과 4개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위드생사이 위쪽에 생사이 유치원, 생사이 중고등학교, 위생 공부방 사역본부, WS센터 이렇게 4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은 4개의 건물을 가지고 고유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학금 키움 공동체, 먹거리 사업, 희망푸드, 또한 여성 공방, 또한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드생사의 네 가정 선교사님이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에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협력 선교를 통하여 라오스 선교가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선교가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교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위드생사의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달에 우리 70명의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요. 그들에게 차비라든가 교복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집안 형편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70명에서 80명 이렇게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하고 예배공동체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두 곳에서 나눠서 10명, 10명씩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WS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유치원 사역, 중고등부 사역, 공부방 사역 중에 저희 WS센터가 하는 사역은 교육, 복지, 선교, 사역입니다. 저 세 가지 집중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치우는 거고요. 복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지금은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육사역으로는 우리 어학센터가 청소년 어학센터가 있고 초등부 어학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어학센터에는 60명가량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다 단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다음 단계인 7단계 레벨,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상도 주고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한 달에 우리 학원비가 한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는데 11,000원 정도 되는데 그 11,000원을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여드렸던 장학기금에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가지고 여기 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공부방입니다. 여기에는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6,500원 정도의 학원비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여기저기 이제 생활비를 다 쓰다 보면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장학기금에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서 학원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학원에 와서 저희 어학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학센터까지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하려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곳에 다시금 저희들이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지금 부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WS센터 복지사역입니다. 사실 복지사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 한국에서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사역에는 가장 주로 하는 것이 희망푸드입니다. 무료 도시락 사업인데요. 이것은 매일 37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방학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7,500개의 도시락을 싸서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서 그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너무나 또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외로워하지 않도록 맛있게 도시락을 싸서 매일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푸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 중에는 결손가정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부모 모두 안 계시거나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데 좀 마음 아픈 것은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감옥에 가 있거나 마약을 해서 어떤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지만 엄마가 있지만 도저히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마을 인근의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지금 37명을 지금 무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이에요. 아빠가 마약을 해서 어딘가 가 있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일자리 센터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네 가지 같이 하는 건데요. 장애인 여성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싱을 돌리고 나름대로의 또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판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센터. 쉽게 말해서 공방입니다. 공방. 공방이 우리 WS센터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5시까지 3명에서 4명은 여기 와서 일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5분 정도는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일을 하시고 물건을 보내주시면 여기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복지사역의 또 중요한 부분이 희망 쌓기입니다. 이제 주택 보수, 복구 이런 부분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한 집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이장님이 연락이 오면 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을 져줄 수는 없지만 복구비를 지원하고 그분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주택 복구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뭐 화재라든가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집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보시게 되면은 저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화장실을 지으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벽이 없어서 그냥 뚫려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뚫려 있는데 저런 집들은 이제 옆으로 가보게 되면 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입니다. 그럼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준다든가 필요한 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사역입니다. 복지 사역인데 의료 지원이에요. 우리 저 학생은 13살인데 파상이라는 학생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신데 우연히 저 직원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 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손이 한쪽은 이렇게 무예가 없고 한쪽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 살 때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이 다 녹아내리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어떤 처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약을 주고 약을 바르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지내다가 프랑스 의사를 통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가 크면서 이게 손이 계속해서 오므라지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게 되고 마침 라오스의 연세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교수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더니 가능하다. 한번 연세대에다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지난 8월 달인가 해가지고 연세대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수술해 주시고 그 의료 공백기에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 나중에 여쭤보니까 수술비하고 병원비가 2천만 원 이상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연세대에서 다 해주시고 우리 라오스 선교팀에서는 경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손도 굉장히 예뻐지고 또 돌아갔던 뼈도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편해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친구 어머니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전하려고 하면 얼굴빛이 확 어두워지고 굉장히 좀 거부하는 빛을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 우리 김은영 선교사가 그 아주머니에게 직원분한테 그 딸은 좀 예수님 믿게도 되겠냐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여학생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엄마가 허락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집에서 어린이 세소식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어린이 세소식반 1호 보조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눈여겨서 그 아이를 가르쳐서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복지사역에 또 중요한 게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가족 수가 뭐 네 가정 5명인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필품을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그 오토바이가 보이시죠?
저건 이제 보이시나요? 어두울 때 찍어서 그런데 사실 이제 낮에 갔는데 오토바이 사다가 늦어져가지고 밤에 도착해서 밤에 찍은 건데요. 저 집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집에 전기도 안 돼서 옆에 있는 집에 전기선을 끌어와서 전기를 대고 있고 아빠 엄마가 다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인데 생활이 안 되는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 그 빨간색 학생이 있어요. 옷을 입은 학생이 있는데 14살이에요. 14살. 짜왕이라고 하는데요. 14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로 졸업하고 나서부터 3년 동안을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한 달에 한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아무 기술이 없을 때 한 달에 4번 정도면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 4만 원을 갖고서 6명인가 7명의 가족이 그거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라오스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뭐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러 오라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는 자전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일주일 전에 갔다가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를 선물하고 이걸로 일단 일하러 다닐 수 있도록 그 발을 만들어주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감사한 것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11월 23일 날 우리 상남 하우징팀이 오시는데 저기 보이는 저 14살 아이가 아무 기술이 없고 가서 그냥 잡념만 하는데 우리 하우징팀이 오시면은 용접 기술을 우리 저 아이에게 전수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저 아이가 이제는 어디 가서 일할 때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 일당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웠게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가 짜왕이 이제는 11월 24일부터 와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그네 만드는 팀, 우리 하우징 팀을 통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는데 우리 기술을 100%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 사역입니다. 사실 WS 센터 사역, 위드생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귀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 안에는 5명이 지금 전도 대상자로 있어서 3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불교권이다 보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면은 같이 아는 관계지만 그 예배의 장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형식은 다 프리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모든 걸 해주면서 예수님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목사인데 편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누구다. 얘기하면 편한데 전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는 심정을 아시나요? 심지어는 자다가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반을 저 친구들과 신뢰를 쌓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저도 한 20년 만에 싹튼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여기 오기 2, 3주 전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글 없는 책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다행히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할까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다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다 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얼마나 안심했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복지사역을 하고 교육사역을 하고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선교사는 가장 기쁘고 보람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것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애쓰고 있고 특히 왼쪽에는 저희 사택인데 저기서 이제 어린이 세소 집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세소 집반을 꾸려가지고 재미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 그 사택 뭐라고 주방 쪽에는 장난감들이 질벼하게 지금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라오스에 있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어린이든 간에 복지사역을 통해서 교육사역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뭐 장애인 공방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WS센터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WS센터 사역을 영상으로 한번 영상 오늘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을 먼저 넘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과연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마 이 구절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여기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위드생사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WS센터가 교육사역을 통해서, 복지사역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의 선을 넘으셔서 오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조선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라오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동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온 우주, 모래보다 많은 별이 있는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건 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아무리 스님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 나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의 선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선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라오스 땅을 위해서 함께 선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140년 전에 조선 선교사들과 같이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의 사랑을 입었기에 여러분들은 라오스 땅에 가보시지 못했죠, 아직요. 라오스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라오스 땅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창원 지역은 변화되고 대한민국도 변화되고 라오스 땅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선교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한 가지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